이게 스마트폰 당구결제 당구박사의 첫 화면입니다. 이 중에서 프로샷 여기서 PBA 챔피언 포인트 역대 PBA 챔피언 포인트 33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최성원 선수 최근 거 제일 앞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배치, 옆돌리기 배치입니다. 이 중계를 보면서 해설자도 말을 했는데 포지션을 위해서 두툼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당구대 테이블에 투사할 때는 BPS 매니저를 사용합니다. 프로샷, PBA 챔피언십 포인트, 최성원 선수, 메뉴, 하나, 둘, 셋, 네 번째 배치. 최성원 선수가 노란 공이고요. 이런 배치에서 사실 하나 맞추기도 급급한 게 솔직한 저의 마음인데, 많이 시도를 최성원 한것 선수는 같습니다. 이것을 두껍게 옆돌리기. 쳐서 두툼한 두께를 여기에 사용하면서 갖다 놓는 것을 일목 목표로 친 조건은 것 같습니다. 장으로 해설자도 다시 그런 반대쪽 해설을 장으로 했는데, 보냈고요. 자, 이런 옆돌리기를 칠때 저는 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볼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림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빨간 공의 수는 1, 2, 3, 4, 5 중에 4 라인에 있기 때문에 빨간 공의 수는 4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여기에 들어오면 득점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2는 6. 그리고 첫 번째 쿠션인 장 쿠션에 대해서 수직으로 맞히는 게 기울기 제로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일이 채 되지 않는 뭐 0.5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것이 한칸 기울기인데 반해서 이 기울기는 반칸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빼줄 때는 곱하기 2를 해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0.5가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서 1을 빼준다. 그러면 6에서 1을 빼면 5가 남죠. 그러면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5로 치면 되는데, 옆회전 원팁에 빨간 공 왼쪽 2분의 1 맞히면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방식대로, 볼 시스템의 계산식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옆회전 원팁, 두께 2분의 1을 겨냥해서 치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었네요. 3쿠션을 3년 이상 치고 있는데 아직 20점은커녕 16점도 못 치는 분, 아니 에버리지 0.4도 안 되는 분들, 맨날 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론이라도 제대로 알고 쳐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당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당구 박사의 맞춤 레슨, 당구 기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만 원, 그냥 빨리 사세요. 말하기도 귀찮네 진짜. 아니 3쿠션을 어떻게 쳤길래 3년이 넘도록 0.4도 못 치냐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러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시간 낭비한 죄로 지옥행입니다. 나태지옥. 이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서 어제도 연습을 해봤는데, 2분의 1 두께를 쳤더니 지금처럼 빨간 공이 이 단쿠션의 중앙 정도에 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최성원 선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음 배치가 어렵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득점이라 하더라도 빨간 공을 조금 더 두껍게 쳐서 여기에다 갖다 놓는 그런 방식으로 득점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두께를 더 써서 8분의 5 이상의 두께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 빨간 공이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라도 여기라도 단 쿠션 어딘가에 있는 것보다는 장 쿠션 어딘가에 있는 것이 다음 배치를 해결하기에 좀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결승전 경기를 보고 의문이 생겨서 직접 쳐봤더니 역시나 최성원 선수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더 연속 득점이 가능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동영상 중간중간에 제 스스로 만든 광고가 삽입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호인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컨셉입니다. 컨셉. 어떻게 하면 좀 더 당구 박사가 만든 스마트폰 당구 교재와 BPS 스크린 당구 연습기를 좀 더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궁리한 끝에 여러 가지 코멘트를 준비해서 사이사이에 짧게 끼워 넣는 거니까요. 뭐 그거 무슨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재미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3쿠션을 3년 4년 쳤는데도 막 0.3도 안 되고 막 이런 거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맨날 게임만 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개념이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3쿠션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초급자 여러분,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초급자 여러분, 당구 재밌고 맨날 치면 늘지 않겠나 하지만 개념 없이 게임만 많이 쳐봐야 오늘 냈던 키스 1년 후에 또 내고 2년 후에 또 내고 3년 후에 또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청자들을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극을 받아라. 그래서 돈 몇 푼 안 되지만 당구박사 앱이라도 사서 좀 체계적인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얄밉게 코멘트를 날릴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에 화를 낸다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찔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습할 때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